안녕하세요. 월드 케이팝 센터 댄서 윤상현 정종호입니다. 와! 오! JYP. JYP. 근데 여성 걸그룹 빡센 안무 어떤 게 있나? 보통? 라임닉스 벌써 빡세요. 왜 숨차다? 벌써 빡세요. 벌써 살 빠질 것 같아요. 네, JYP 옛날 연습실. 어우. 와, 이 형도 진짜 맛있어. 아, 맞아. 되게 리드미컬해, 안무가. 다리살 엄청 빠지겠다. 살 빠지는 춤으로, 다이어트 춤으로 진짜 유명해. 네. 저도 옛날에 중학교 때 이 노래를 공연을 한 적이 있는데, 진짜 거짓말 안 치고 2kg가 빠졌었어요. 아, 진짜. 그만큼 빡세요. 그만큼 너무 빡세요. 안무가 계속 리듬 다 리듬 다 계속 뛰어요. 계속 저거는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겠는데? 그러니까요. 안무는 솔직히 어렵진 않은데. 맞아. 이게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요, 다리를 계속 움직이는데 팔도 계속 움직이고 진짜 이게 그냥 안무를 하는 것 같아도요, 다 이게 하나하나 다 여기 힘을 주면서 쳐야 되고 이것도 이렇게 디테일을 촬영하고. 와, 유산소 운동이 자연스럽게 된다. 예. 살 빠지고 싶으신 분들은 진짜 추천드립니다. 진짜 이거 진짜 추천드립니다. 진짜 힘들어요. 이거 예능에서도 많이 나오고. 맞아요. 어딜 가나 그냥 다 이게 많이 나왔어요. 저 이때 기억나는 게 가사에 Shut up boy가 있다는 거 같아요. 그렇죠. 그것도 좀 놀랬던 것 같아요. 많이 놀랬죠. 여기 맞아, 맞아. 여기 유명하지. 바닥에 눕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. 네, 진짜. 미세이 또 실력파거든. 와, 진짜 보컬이 미쳤다. 그러니까. 확실히 노래를 너무 잘하죠. 어떻게 저렇게 춤을 하면서 라이브를 이렇게 하지? 난 들숨날 쉬면 안 되실 것 같은데. 맞아, 맞아. 여기도 약간 발레 느낌이다 보니까 이제 다리 찢기 이런 게 되게 오, 그 따라하기 힘들었어요. 학생 때 춤출 때. 어, 마지막 포즈 다리 찢기까지. 저도 한 마지막에 3초 정도 기다려야 돼. 맞아요. 힘들어요. 네. 어, 이 영상 유명하죠. 와, 처음부터 완결해. 어, 지금 다 라이브 하시는 거야? 어, 진짜 다 생라이브야. 나 볼 때마다 너무 힘들 것 같아. 이런 것처럼 하하 이런 가슴을 이용한 동작들이 많은데 거기에 포인트 될 수 있는 의상이나 그런 게 되게 잘 되어 있어요. 컬러풀하고 중독성 있어. 근데 어, 걔 멜로디가 들려와. 중독성은 솔직히 옛날 게 더 센 것 같긴 해. 그럼 처음에 이렇게 잔잔하게 시작하잖아요. 근데 이 노래는 처음부터 맞아요. 시작하니까 와, 이거 빡세다. 와, 근데 아이솔레이션을 안무가 진짜 구성이 다 되어 있다. 리듬이나 또 뒤에 또 놀라운 게 또 하나 있어요. 진짜 커, 동작. 와, 뭐야? 어? 와, 뭐야? 어? 어? 이거, 와! 유부나무 서기 하고서 두 분 쓰러지잖아. 힘들어서 쉬게 하시는 걸 수도 있어. 근데 사실 지금도 2022년에도 이렇게 물구나무 서가지고 하는 걸그룹 분들 못 봤죠? 어, 그런 게 아직도 없어요. 와, 근데 트와이스님의 영상은 벌써 빡세. 처음에 레이브부터. 아, 벌써 빡세. 아, 이 노래 진짜 좋아해. 근본. 근데 생각해보면 트와이스 분들의 안무는 쉬어본 적이 없어요. 맞아요. 쉬운 적이 없어요. 그쵸? 그쵸. 이런 포인트들도 리듬 다. 지금 약간 그 자주색 빨간색 그거 입고 계신 분이 누구시죠? 뭔가 잘하는 사람들 다 보인다? 저분도 유명하지 않나요? 모모. 그쵸?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저 모모님 네. 모모 직캠을 보시면 진짜 계속 뛰어. 리듬 이거 다이어트 춤인가요? 춤만 춰도 힘든데 노래까지 하시니까 JYP 걸그룹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. 살이 안 빠질 수 없겠다. 아, 이거 알아.
맞아. 이거는 정면 보고 시작하는 게 아니었어 가지고 네. 되게 신기했었어요. 와, 저 퍼포먼스인데 거의? 와, 댄버는 진짜 힘은 거의 약간 남자 가수분들 급으로 텐션이 엄청 나오신다. 와, 손 하는 거 봤죠? 손 정확한 거 봤죠? 와, 이 정도면은 가수 아니면 댄스 대회 나가야 돼요. 와, 이 정도 빡세면은 댄스 대회 나가야 돼. 그래서 본인이 어떤 타이밍에 뻗어야 되는지 인지를 해야지 약간 저런 구성이 완벽하게 나오는 것 같아. 약간 가운데 한 번 중심으로 뭔가 배경을 만들어주는 게 연속으로 두세 번 나오면 그 임팩트가 진짜 세게 나오거든. 퍼포먼스든 춤이든. 근데 그게 방금 딱 나왔을 때 아 이거는 약간 진짜 찢어놓겠다는 마인드로 하셨구나. 와 깔끔하다. 확실히 진짜 다 리듬 이렇게 가다가 선적인 거 몇 번 보여주고 시간차로 구성 몇 번 보여주니까 이게 계속 눈에 보는 재미가 있다. 약간 호강하는 느낌이야. 근데 JYP 걸그룹 분들이 대체적으로 빡센 것 같아. 네, 안무가. 여기 나오지 않나? 여기다. 텐션도 기반에 위하고 아래하고 계속 레벨 차이 두면서 구성 변화를 줬네. 와, 다 너무 잘한다. 이런 댄브 같은 거는 텐션을 계속 업해야 되는 거 알지? 와, 이거. 와. 불만이 장난 아니네요. 저희는 또 춤을 추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입장에서 보니까 힘이 얼마나 많이 들어갈지 눈에 보여요. 네. 방금 거는 진짜 한 명이라고 텐션이 죽잖아? 누구나 눈에 띄었어. 딱 튀어. 그런 사람들은 완벽하고 깔끔하다는 게 진짜 저거 말고 다른 말이 안 나와. 맞아. 와, 이거 강렬해. 저희도 했잖아요 이거. 진짜 빡셌어요. 슬라이딩, 무릎으로 슬라이딩 하는 것도 되게 신기했었죠. 확실히 빡세다. 와, 전지 마스크까지 계속 하니까. 맞아, 소와 직관적인 안무. 이거 하면서 웃긴 건데 이것도 그냥 하는 것 같다고요. 여기에 힘이 진짜 많이 들어가요. 이렇게 치는 것도 진짜 너무 딱딱 잘 맞아. 이게 그냥 달라달라 하는 게 아니라 달라 다 모형을 만들어주잖아요. 네. 그게 진짜 어렵거든요. 앵글 잡기가. 네. 와 근데 진짜 너무 칼군무다. 맞아. 거의 진짜 유산소. 저는 여기 플로우 쓰는 부분에서 진짜 놀랐어. 저거 한번 허리 나갈 것 같은데. 와 대단하시다. 다 진짜 잘하신다. 순간적으로 아까 동작에서도 플로우 쓰면서 라인을 잡아야 돼. 이것도 코어 힘 장난 아닌가요? 네. 이만큼 내려가야 되는 거. 머리카락 돌리는 것도 똑같아. 갑니다! 갑니다! 와! 와! 딱딱하다. 진짜 잘한다. 와, 진짜 잘못하면 허리 나가요. 네. 도미노를 이제 한 명씩 이제 점점 이렇게 나오는 게 좋아요. 한 명씩 이제 합쳐지면서 네. 무대가 시작되는 거죠. 텐션 조절도 되게 잘하시고. 금방 각 봤어요? 이런 각들. 와, 느낌이 어떻게 다 똑같지? 그만큼 연습 많이 하셨나 봐. 진짜 누가 막 복사해 놓은 것 같아. 이렇게. 와, 금방 못 꺾는 동작. 와, 아니 저거 뭐야? 아까는 허리 꺾고 이제 네. 못 꺾고. 여기 댄스가 진짜 빡세요. 금방 아까 세 명이서 다리 벌렸을 때 그게 그냥 다리 찍는 게 아니라 애매한 그 각도 있죠. 완전 180도가 아니라 애매한 각도라서 더 힘들어요. 서로서로 발을 기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서로서로 믿어야 돼요. 와 근데 안무가 다 빡세다 진짜. 그니까 그치 빡세가지고 뭔가 텐션이 죽거나 뭐 그러면은 솔직히 더 걱정됐을 것 같은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거 보면은 지금 그런 게 아예 없으신데? 맞아 맞아. 이 영상 유명했잖아요. 라이브 하면서 원래 안무 영상은 그냥 노래 입혀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라이브 하면서 직접 지금 들어보면 다 라이브 하고 계신 거죠? 와 대단하다. 나는 춤추기도 빡센데. 그러니까 이런 동작들도 그냥 내려오는 것 같아 보여도 순간적인 힘을 가지면서 점을 주면서 포인트 주면서 내려가야 되는 게 힘들어요. 네.
제일 최근에 나온 그룹이죠. 이렇게 보는 내가 오. 봅시다. 벌써 힘들어. 와우. 오. 에너지가 여기까지 느껴져. 오. 와. 와. 이런 동작들. 저 진짜 무대 처음 나왔을 때 진짜 놀랐어요. 네. 수렴해서 플로우를 쓰면서 하는 동작 잘 없어요, 사실. 아 근데 진짜 멋있다. 그렇지. 노래도 바뀌고. 2절은 1절보다는 우선 나. 체력적으로 아껴야 되니까. 맞아 맞아. 아까의 안무에 비하면 훨씬 더 약간 스무스하게 가네 라고 말하니까 바로 빡세지네요. 그러니까 약간 개인적으로 트와이스랑 엣지랑 섞인 느낌이에요. 트와이스분들의 발랄함과 엣지의 그 강렬함 그런 게 좀 섞여있는 느낌이에요. 오. 어, 근데 오. 오 여기서 신박한데? 약간 문처럼 오 방금 태웠잖아. 맞아. 이런 건 약간 트와이스 느낌. 오호! 나 방금 뭘 본 거지? 와, 진짜 봤어요. 라이브 어떻게 해요? 체력 소모가 장난 아닐 것 같아요. 고개 뒤로 넘기면서 코어 힘 잡으면서 맞아. 고개 드는 거는 사실 복근에 힘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동작이거든. 확실히 표현이 된다. 이응. 어, 보는 내가 힘들어. 보는 내가. 멋있다, 근데 진짜. 와 근데 원더걸스 분들부터 엔믹스까지 쫙 봤는데 날이 갈수록 빡세지네요. 마지막 엔믹스 이제 나올 걸그룹은 제한이 걸그룹은 이제 제 생각에는 아크로바틱 정도. 와 오디션 볼 때 떡벌이 한번 해야 돼. 와 저는 사실 여자 걸그룹 안무라고 하면은 오늘 공손하게 앉겠습니다. 우선은 여자 걸그룹 안무라고 하면은 사실 얼굴에 집중된 약간 페이스에 집중된 약간 그런 안무들 이유를 되게 많이 봤었는데 이 정도로 정말 합도 잘 맞고 구성도 되게 신박하고 진짜 생각하지도 못했던 동작들 예를 들어서 물구나무를 서서 추는 동작들이나 진짜 다 한쪽 다리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동작들도 되게 신박하기도 했지만 진짜 대단하셨다. 진짜 대단하시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고정관념을 조금 더 깬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. 나도 저도 이제 또 좀 여자 걸그룹 하면 좀 이쁜 이미지를 많이 생각하는데 지금 이쁜 거고 뭐고 그냥 안무로 다 부셔버리겠다는 느낌이니까 안무가 진짜 저렇게 빡세구나. 저럴 줄은 그래서 그런지 약간 지금 기운이 없어요. 내가 보는 내가 지금 다 뺏겼어 사실. 다 영상으로 뺏겨버렸어. 제얼피 안무 리액션을 해보았는데요.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안녕!